디플 인사이드, 오늘은 심현수 호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가 넘었는데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각 후보들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정치... 가령 그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 정치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미리 투표를 한다. 그 투표율에 참가하는 그,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사전 그 투표소가 전국에 걸쳐서 있었고요. 네. 그 주민들이 이동이 되는 경우, 여행지에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지역은 농촌 그 일 나가서 또 모두해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도시의 밀집 지역에서 인구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중년층도 미리 했어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투표율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이번 사전투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광주 전남권의 투표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거든요. 네. 이 사전투표에서 호남 민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그 호남 지역은 정치를 혁신해왔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를 주도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 정도로 네. 이번 선거라는 것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대통령의 궐리 현상이고 부정부패로 인한 탄핵 이후에 지금 앞당겨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역민들은 정치를 선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에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2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 즉 보수의 표심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진보나 보수라는 의미가 한국 정치에서는 타당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별, 지역주의 정치에서의 그런 하나의 그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향하는 바의 가치관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 있어서의 또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충격이 컸으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 대선이거든요. 네.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는데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호남 지역의 표심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렇게 오면서 결국 그 전략적 투표라는 것을 해왔는데 결국 개혁과 혁신. 그러면 지금 현재 투표의 목적이 뭐냐? 대통령 선거고 탄핵에 대한 궐리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에 의해서 공정한 권력을 만들려는 그런 가치의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남인들은 결국 이 사람이 되면, 이 정당이 되면은 보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정치를 하겠다. 거기에 포인트를 둔 가치관의 선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사전투표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후보들이 1강, 2중 체제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문 후보의 독주 끝까지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설문조사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으로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1년 전에 4월달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마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10% 편차도 대부분 났는데 이번에는 탄핵을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인 충격 하에서의 실시되는 선거다 보니까 기간을 갖고 충분하게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충격이다 보니까 표심을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당의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접전을 벌였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였죠, 다만. 근데 네. 여론조사의 그 신뢰도와 표본 오차에 대한 그 정확성은 우리가 차로 하더라도 먼저 안철수 후보자의 여론조사가 지지도가 떨어진 막판에 그 경향은 네거티브 공격에 휩싸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표명자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숨어있는 그런으로 다시 내려갔고 홍준표 후보자의 지지도의 상승은
그동안에 탄핵 여파로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의미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심을 읽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숨어있거나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 또 안철수 후보의 공동개혁정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가 재밌는 것은 지역의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양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책적인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앞서자는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누가 앞에서 얘기했다는. 네. 그러나 분명히 그 의미가 다 있어요. 통합정부나 공동개혁정부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고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볼 것은 과연 진심으로 해서 저 정책을 내놨느냐. 그런 차원에 대한 것을 솔직한 마음에서 평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대선에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 유세가 또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거티브 선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네거티브라는 것은 상대방을 칭찬하기보다도 깔아내리는 거죠. 후보자 진영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홈페이지 자체에도 각 정당의 그 네거티브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당은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고 어느 정당은 막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네거티브의 댓글은 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그에 대한 판단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이 있었는데요. 이건 또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까요? 지지율의 변화가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큰 충격이 오면은 이게 굉장히 상실하고 그다음에 반성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네. 이 소위 바른정당에서 탈당하는 여파는 결국엔 기존의 엿과 기름처럼 분명히 있었던 지지층들 간의 어떤 그 소동을 그 요동을 칠 수 있는 현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지지층이 반성을 해서 깨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로 작용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대선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느 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여소야대 정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각 당들의 합당 또는 연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과 연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민주정치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사실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는 헌법화에서 제왕제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력도 상당히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입법부 자체에서도 이 여러 당으로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을 통과시켜주는 의미에서 당연히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현대 그 프랑스에 있어서도 결국 협치의 가능성을 굉장히 보여준 것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의 각 정당이 얘기하는 연대와 협치는 누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이번 정권에서는 호남 총리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발상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의 어떤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헌법의 구조화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유세 때 만약에 후보자들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에 진실성, 그다음에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보더라도 지역주의 등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정 지역의 총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선거 전략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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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일 대선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